행정안전부 산하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독립, 민주, 인권, 남산 남영동 길을 걷다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어 참여해보았다. 자주 오던 남산이지만 오늘은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민주화의 열망이 가득했던 7, 80년대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발자취를 걸으며 암울했던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남산 남영동길은 한국 근현대사의 민주 인권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다. 남산 남영동길은 남산, 후암동, 남영동을 걷는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의 남쪽에 위치한 남산과 용산의 남영동은 그 중요한 위치 탓에 외세와 군부 독재자들의 핵심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고 불행한 역사를 겪었다. 남산 남영동을 걸으면서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마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저 맞은편을 가려면 이 길 말고는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길을 지금 현재는 소리길이라고 해서 한 14m가량의 네, 굴이에요. 저 굴 끝에는 철문이 있었어요. 저기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여기에서 소리가 나는 것들이 바닥의 소리, 그 쇠문이 열린 후 닫히는 소리, 그 다음에 물소리,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간첩이 넘어왔을 때 간첩을 잡아서 공부하는 게 최고의 특수 안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70년대까지는 간첩이 간간이 넘어왔지만 사실 80년대가 들어오면 간첩이 안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간첩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전두환이 정권을 이어받으면서도 다시 이곳에서는 끊임없이 간첩을 만들어내는 일을 했고 그 배경에는 엄청난 고문이 같이 딸려서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살아나간 사람들은 여기에 그 기억이, 아픈 기억이 평생 동안 안고 살아서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 것도 두려운 거였고요. 모든 것들이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감히 우리는 상상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고문을 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곳이 정말로 내 인생에 다시는 이런 때가 안 와야겠다라는 걸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뭐였을까요? 고문보다 더 힘들었던 건 내가 알던 사람들의 배신이에요. 쟨 간첩질이야. 누구네 아들인데 끌 남산 갔다 왔어. 그러면 남산 갔다 왔다는 건 이미 간첩으로 낙인 찍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랑 친했던 지인들이 등을 돌리는 거죠. 아는 척 안 하는 거죠. 외면하는 거죠. 심지어 친척들까지도. 어쩌면 친척들은 피해자예요. 저 집안은 간첩 집안이야. 그래서 계속 그거는 고문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아무리 항변해도 인정해주지 않는 거고요. 너로 인해서 나까지. 너 때문에 나까지, 사촌인 나까지 연대로 책임져야 하고 연대의식으로 나도 죄의식을 느껴야 하고 내가 어디 가서 너 때문에 간첩 집안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고문보다 더 힘든 게.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사실은 113건이 무죄로 판결났어요. 여기에서 수없이 고문으로 죄를 뒤집어 씌웠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고인이 되었던, 고인이 되신 분들도 있고요. 그 유가족들은 이미 그 상대는, 그 고문을 받았던 대상은 이미 사망하고 안 계시지만 그 누명을 벗은 들 뭐합니까? 그러면 그 누명을 뒤집어 씌웠던 사람들도 벌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판사, 검사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들은 멀쩡하냐고요. 왜 고문받은 사람은 고통 속에 살다가 죽고 그들의 가족도 모두 뿔뿔이 신뢰를 잃고 흩어졌는데 왜 그들은 멀쩡하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우리가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아닐까? 누구도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지만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그런 속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아야 하겠지만 그런 과정 중에 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받고 또는 사망을 당했다는 거죠. 이곳의 고문이 너무 독해서 너무 지독해서 지금 현재 유소스텔을 쓰고 있는 그 건물도 당시 안기부 본관 건물이에요. 거기서 받았던 고문은 여기에 비하면 마사지 받는 거지라고 할 정도로 요원들이 체력 단련하는 체육관으로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이 서울 시장 시절에 여기서 테니스를 혼자 쳐요. 그런데 황제 테니스란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혼자서 그 넓은 체육관을 혼자서 테니스 연습장으로 썼다라고 해서 황제 테니스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저 본관하고 여기가 수방방제센터예요. 여기 지하 3층이 있어요. 위에는 한층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하 3층이고요. 맞은편에 별과 육별관이 또 있어요. 거기는 지상은 없어요. 그리고 지하로 3개층이 있어서 지금 본관하고 지하로 연결되어 있어요. 남산터널로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박성희가 가끔 몇 차례 와서 지하 벙커가 있는 거예요. 벙커에서 회의도 하고 뭐 상황 보고도 받고 그랬던 곳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뭐 남산 1호 터널, 2호 터널, 아마 3호 터널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긴 했지만 현재는 이제 남산 1호 터널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지하가 있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70년대에 굉장히 그러니까는 재야 인사들 중에서도 보물급 김대중이 군이 되신 김대중 그다음에 73년에는 서울대 당시 법대교수 최종규 교수가 고문을 받다가 옥상에서 떨어졌다고 추락사라고 신문에 보도했어요. 의문사실 알 수 없는 거죠. 네, 사망하니까 추락해놓고 추락했다. 뭐 고문을 못 이겨서 뛰어나가서 떨어졌다. 뭐 기사는 약간 이런 식으로 했지만 사실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언론인들도 주로 이곳에 끌려와서 고문을 받았던 장소이고요. 아까도 오별관의 고문이 너무 악랄해서 이곳에서는 취조와 행정 업무를 보면서도 6층에는 중앙정보부장 그 집무실이 6층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미약했지만 저 오별관보다 약해서 마사지 정도라고 했지만 그것도 고문은 고문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오별관의 고문이 악랄했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상상이 안 가지만 그렇게 고문을 여기도 받고 오별관에도 받았던 분들의 이야기가 그래요. 여기는 마사지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죠. 박정희 정권은 모든 걸 할 수 있었어요. 한 가지만 빼도. 뭘 못했을까요? 여자를 남자,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거 말고 다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없었어요. 그 정도로 박정희 정권 18년은 그런 세월이었어요. 그 당시는 정말로 모든 걸 무소불위처럼 휘둘렀던 게 지금 뭐 삼권분립 그때는 없었어요. 모든 걸 다 쥐락펴락했고 이 중앙정보부는 그 삼권의 위에 있던 조직이었던 거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중앙정보부 요원들 그리고 중앙정보부장이 휘둘러 수 있었던 특별한 그거는 권한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 거죠. 모든 걸 휘둘렀던 거죠. 그래서 그 현장이 바로
이렇게 네모나게 진흙하게 생겼던 이 건물자리가 그 원래 첫 모양 그대로 다음으로 옆에 있었고, 구간청이 내셨던 현장이 이곳이다라고 해서 이제 표지석을 만들어서 기억하자라고 표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2016년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다시 탄생을 해서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주는 의미가 인권이 유린되었던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걸 기억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자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 광장에는 인권선언문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권을 유린했던 일본인들, 그리고 그 이후에 독재정권이 들어서면서 이곳에서 엄청난 고문으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잔혹하게 인권을 유린했던 현장에서 인권선언문을 새겨놓은 이유가 다시는 이런 일이 되지 말자, 기억하지 않지 말자라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쓴 글이에요. 잘 익숙한 글이죠? 네. 민족문제연구소가 시작하고 이제 신영복 선생님의 글씨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생겼던 게 뒤집어져 있고 바닥에 대리석으로 비치면 거울 효과예요. 그렇게 봤을 땐 다르게 보이고요. 저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앉으셔도 돼요. 다 앉으세요. 앉아서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시소처럼. 이 공간은 그 시민들이 모금한 돈으로 이게 돼지의 눈이라고 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세상의 배꼽이라고 이렇게 조형물을 상징적으로 만들었는데, 배꼽을 상징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생명, 엄마와 이런 그 이런 태초 태어나기 전에는 이 모든 걸 엄마에게 의지했던 이 태초를 상징하는 동상의 배꼽을. 끌려감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서 지금 여기 오른쪽에 새겨놨습니다. 뭔가 말이 필요 없죠. 저 공포스러운 얼굴로 끌려가는 어린 소녀의 모습을 고스란히 그림으로 남기셨고, 그래서 이 아픈 역사를 달리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그림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먼저 저기 지금 다리 하나 보이죠? 차 가는 거 말고 여기 아무것도 다니지 않는 이 다리 뒤편에 주자파 출소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지금 공사하는 데가 육국이었고요. 여기는 당시 학생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검거됐을 때 붙잡고 왔던 장소. 2층, 3층에서 취조받다가 네, 이야기가 안 되면 지하로 끌고 내려가서 고문했던 곳이고요. 원래 숫자 6해서 인데 여기서 고문은 정말 사람의 살이 진이겨질 정도로 고문을 했다라고 해서 고기 육자를 써서 육국이라고. 저 주자파 출소는 네, 지금은 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경찰서 산하에 있던 파출소고요. 부모들이 내 아이가 대모를하다가 끌려갔는데 이제 행방을 찾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주자파출소에 와서 내 아들이 무사한지 괜찮은지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면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된다 이런 말이죠. 신궁에 참배를 시켰던 교복 입고 오는 아이들, 네, 오만 이게 그 기본 의례였던 것처럼 이렇게 참배를 시켰고. 여기에 끌려왔던 순간부터는 눈이 가려워지고요. 결박을 당하거나 양쪽에서 누가 잡고 있거나 이런. 바로 이 뒷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문이 따로 있고요. 뒤에 있는 문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건물을 지은 건축가가 국가가 원하는 대로 발주받아서 이곳이 고문 현장이고 고문을 위해서 끌려온 사람들이 공포감이 더 배가 되고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게 철저하게 고문을 위한 구조로 만든 게 바로 문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도 맞은편 방하고 마주보는 게 아니라 엇갈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은편에서 누가 고문을 열면 문만 열으면 그 비명이 맞은편 방 완벽하게 고문은 하지만 자해 방지용으로 만든 방이라고 보면 되고요. 저기 있는 백열등이 하나 책상으로 떨어져요. 저거는 고문 당하는 사람의 얼굴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거물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물급은 그 단체의 주동자거나 두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잡았을 때는 그들은 그 방을 VIP실이라고 불러서 일로 끌고 와서 오자마자 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구타가 시작되어서 결국은 5시간 동안 한 5명의 경찰관들한테 구타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고요. 비선제함인 거죠. 까불지 마, 도전하지 마, 이런 의미로 칠성판에 오시는데 여기다 담요를 깔고요. 발가 벗겨서 그리고 발목, 무릎, 허벅지, 가슴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전류를 끊는 거죠. 이 방의 주제는 등대지기. 이게 등대예요. 망망대에서 모든 배들에게 길잡이 불빛을 알려주는 이게 등대고요. 그러니까 김근태의 그 전 의원의 이제 자제분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등대지기라는 노래를 불러드렸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구매받았던 이 방에 등대지기라는 주제로 전시물을 만들었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여기서 구매받았던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만들었고요. 남영동 1985라는 영화가 이 책을 근거로 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그 이어져서 공부받았던 칠성판을 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피와 물과 땀이 스며든 이 칠성판을 전시물로 이렇게 빛의 일부로 젖은 나무로 그 칠성판을 재현했다. 그 박종철 열사의 형이 동생을 위해서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박종철 열사의 생애는 22살로 끝났기 때문에 조금 많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을 80년대 상황을 이렇게 판넬로 변하고 있는데요. 박종철 열사가 1987년 1월 14일 선배의 세대지 때문에 훌륭 창고인도 그리고 나서 지난 분도 있었고 언제 본인 열사가 저도 역대 공부 거리면서 전부 아파트 집으로 가면 그리고 몰래 화장하려고 했지만 그리고 되지 않고 열혈 기자에 의해서 그리고 땡큐 나서 이런 몇 마디를 유추해서 이렇게 기사와 이 새끼 너 지하로 끌고 가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아마 여기다 그리고 또 끌려 올라가 여기에서 공연 받거나 취조 당하다가 위로 끌려 올라가면 여긴 지하가 없거든요. 많은 나라들은 과거 아픈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여 후대의 기억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폴란드 아우슈비츠와 독일 베를린 슈타지 본부, 베트남 하노이의 호화로 감옥 같은 곳이 대표적이다. 남산 안기부와 남영동 대공분실은 고통스러운 근현대사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현장이다. 이곳의 슬픈 역사는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의 장으로 재탄생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 현장이 갖는 절실함을 통해 고통의 역사를 제대로 마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의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를 연결하는 소중한 교육의 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되었다.